나고만 18년 정도 돼요. 17, 18년 됐구나. 오래했네. 나도 지금 하는 친구가 11년 됐다. 그냥 이 친구가 옮기는 대로 삶이 바뀌는 거야, 내가. 나도 그래. 하면 그냥 글로 가고, 옮기면 나도. 글로 가고. 목을 잠궈야 돼. 안녕하세요. 아, 이분이시구나. 아, 17년간 이분의 주장을 계속 꺾고 한 고집으로 왔던. 아, 그동안 정말 속 많이 타셨겠어요. 자기가 그 머리를 고수하는 거야. 시대에 따라서 진짜 여기 볼륨이 죽고 사냐 이 차이뿐이에요. 그리고 앞에 기장이 길어지냐 좀 짧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네, 왜냐하면 이 형 이제 야, 저는 진짜 이렇게 인물이 좋으신 분이 왜 이렇게 도대체 아니 어중중하게 계시는가가 아니 좀 짧게 깎으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맞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거 변화를 줘야 돼요. 왜냐면 맞아요. 아빠 진짜 괜찮아요. 사실은 되게 걱정이 돼 지금. 형이 중년 박보검이잖아. 야 그래도 에이 박보검 스타일로 가면 어때요? 야 이거는 박보검 스타일로 가면 어때요? 야 이거는 와 오 좀 더 젊어 보일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마를 까자고. 아니 이마를 까는 건 까는 건데 이건 보검이나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짧게 이 아니 동엽이 형 승수 형보다 나이 더 많으신데도 머리 헤어스타일이 지금 박보검 스타일 아니에요? 박보검 스타일. 아니 형 지금 나이에 맞게 이러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 야 이거는 오빠 뭐 어때서? 어때서요? 야 에이 이거 하지 마. 이거 너무 야 형은, 아니, 내가 형 그때 굴 아침부터 그거 다 까고 형이 주는 대로 한 컵 다 마시고 장훈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했지라 와 그 굴 한 컵을 어떻게 다 마셨냐고 나한테 그거 몸에 좋은 거잖아 형 이건 형 스타일에 좋은 거잖아 아이 그래도 아니 솔직히 십몇 년을 했는데 오빠 이 스타일이 오빠 아니 나름 형 근데 전속 헤어 디자이너신데 그치. 밖에 나가서 말을 네, 말하지 말라고 그죠? 제가 오빠 머리 한다는 그러니까. 얘기였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분도 자르고 싶은데 늘 그걸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승수 씨가 이제 마다하니까 못 하고 계셨지. 아, 형 좀 이제 좀 이 탈피 좀 벗자. 오빠. 아, 야, 그 벗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헤어스타일만 바꾸고 아까 그 색깔대로 옷 입으면 형 올해 안에 장가 간다.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봤으면 좋겠어. 자 그럼 한번 오빠 네 커팅 시간 번 아 나보고 직접 하라고? 네 자 오빠 커팅 시 끊어주세요. 오... 제가 그래야지. 자요 알았어. 그럼 뭐 내 생각할 때는 아마 요 정도만 하면 뭐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지. 야,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지. 야, 그건 그래. 무슨 소리하는 거야, 너? 과감하게 해야 돼, 과감하게. 아, 이 정도는 가야 변화가 오지 형. 아, 제 십몇 년에 진짜 수건 사업이 여기. 진짜 정말 이거 진짜 당신들 두 사람 책임져야 돼 진짜. 알았어요, 아이 정말 책임질게요. 진짜 제발 좀. 와, 난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보는데. 저 정도로 가야 아유 좀 아 몰라 왜 진짜 항상 이마를 가렸었죠. 아 몰라 이제 자르세요. 진짜 아우 짠나 괜찮아 승수야 머리는 또 잘한다 걱정하지 마라. 아우 몰라 그래 아우 자 아우 몰라 그래 아우 자. 감사합니다. 어, 나 뭐 보겠어. 오! 잘했다, 잘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나 뭐 보겠어. 아, 여기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네, 시원하다. 세상 시원하네. 아니야. 야, 뭐야, 이게. 지금은 그런데. 엄청 짧게 잘랐다. 아, 지금은 그런데.
야, 이건 수습이 안 돼. 아니 형, 지금은 거란족인데 이제 정리가 되잖아. 지금은 거란족인데 이건 실수야. 그러니까 정리가 된다니까요. 이제 기다려봐 형. 네. 자, 이제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아, 이제 시원하게 자르세요. 저 위에. 저 위에도 위에. 확 좀 시원하게 자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선생님이 다 완성할 때까지 형은, 야, 이건 진짜 보지 마. 당신들 두 사람이 이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걸. 보지 말고. 자, 이제 갑니다. 어, 드디어 갈 수 없는 강을 건넙시다. 와! 위! 와! 나른다야. 우와. 와. 아. 할 수 없는. 야. 아, 나 진짜. 와, 이 형 진짜 잘생겼었네. 와. 야, 뒷머리도 그렇게? 네. 오우. 형 진짜. 오우. 형 진짜 아까 답답해가지고 내가. 아, 어떻게 못하겠더라고. 시원하게 잘했네. 그래도 막 좀 변신을 해봐. 야, 지금 원래 내 머리에 반 이상을 자르는 것 같은데?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아, 이렇게 시원하구나. 와, 진짜 와. 보는 제가 다 뭐가 개운하고 시원한데요? 머리 많이 날라갔어, 지금. 형 빡빡 깎는 것 같아. 많이 날라갔어. 빡빡. 많이 날라갔으니까 형 아예 마음을 비워. 진짜 이게 아니면 상민을 죽는다 진짜. 아유 형, 아닌 걸 내가 형한테 추천하겠어요? 아닌 걸? 예, 엄살 부리지 마라 이놈아. 아이. 어우, 정말. 와. 야, 뒷머리도 그렇게? 네. 오. 오. 아. 됐어요. 지금 진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박수 칠 것 같아. 와, 김승수 씨. 기대. 오, 어, 나도 오. 긴장돼. 안대를 벗어주세요. 어. 그래, 믿고. 정말 이거 약간 배우의 인생의 약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형 진짜. 어떻게 전환점이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난 완전 형, 완전히 지금까지의 삶에서 완전 달라질 것 같아. 알겠어. 벗고서도. 자, 20년 만에. 궁금해. 긴장돼. 저도 긴장돼요. 와, 진짜 형이 형이 봐도 멋있지. 솔직히. 나쁘지 않죠? 형 멋있지. 오, 괜찮은데? 형 멋있지. 어? 어. 와, 이게. 박보고 이모니까. 어우, 시원해.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아, 이렇게 잘생기신 분. 그래. 도대체 왜? 훨씬 나요. 그치? 시원해 보여요. 좀 어려 보이는데요? 아유, 어려 보이고 잘생기고. 내가 밋밋해졌어. 내 얼굴이 밋밋해졌어. 와, 예쁘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아니, 저도 좋은 것 같아. 네. 본인도 만족해. 마음에 들어. 멋있구만. 너무 그냥 젊어 보이잖아. 아이고. 내가 밋밋해졌어. 내 얼굴이 밋밋해졌어. 너무 괜찮다. 아니, 진짜 젊어졌다. 그게?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상민아. 형, 이건 진짜 대성공이다. 고마워, 고마워. 진짜 대성공이야. 다행이다,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아이고, 상민 씨가 고맙네. 아, 아까 선생님이 형 머릿결을 방향, 머리결 방향을 17년. 그러니까. 17년 만에 알았대. 저거 봐, 저거 봐.
아, 진짜 멋있다. 오. 아, 사람이 달라 보이네. 아니, 진짜 10살은 어려 보이잖아. 이거 봐. 메이크업 했는데 괜히 그래요. 몇 시간 전? 들어가기 싫은 날. 엄마 그렇지. 와, 날씨도 도와주잖아. 진짜야, 어리 보인다. 정말 변신했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아. 그치. 어우, 형 이제 멋지다. 주머니 손 좀 넣어, 형. 아유, 형, 주머니 좀 넣고. 아, 이형 여유가 진짜, 있어 보이네. 형, 지금 사진 지금 다, 지금 형, 다 형 찍는 거야, 지금 사진은. 오. 아, 이제 스타일 오늘 바꿨는데 괜찮죠? 그죠? 아, 예, 고맙습니다. 아, 형, 아, 예, 고맙습니다. 아, 형. 젊은 보이죠? 오늘 머리 잘랐는데 괜찮죠? 형, 머리.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이봐, 형. 고맙습니다. 아, 성공했어요. 진짜 성공했어요. 형이 거기야. 와. 아니, 더 어려 보이면 60까지 장가 안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준이도 예전에 엠블랙으로 그 아이돌로 활동할 때는 진짜 파격적이었어요. 진짜. 뭐 지금 생각해도. 그렇죠. 새로운 시도들 많이 아니, 했죠. 자, 저기. 와! 야. 마지막에는 뭐 브래지어로 한 거예요? 올린 거예요? 뭐 그 궁금해 듣네. 올라가다가 말았네요. 아. 저는 메이크업 뭐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도 무대에서도 항상 새로운 시도를 했었어요. 예전에 SBS 인기가요에서 Y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되게 막 그 누군가 나를 말려줘요 이런 가사인데 한번 여기서 한번 울어볼까? 그래가지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러고 있어요. 눈 안 감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 티어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게 파스 같은 건데 그렇지. 눈물 나는 거 막 나는데 그 상태에서 딱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막 기사 1등하고 무슨 일 있다. 뭐 건강 이상설 막 나오고.